원투. 장성현 선수 침착하게 가져있고요. 아, 넘어졌죠? 잘 푸시했습니다, 장성현. 안녕하세요. 세계 주먹왕이 될 남자, 곽기성입니다. 전 프로게이머였고, 현재 한국복싱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곽기성입니다. 키는 191cm, 몸무게 85kg입니다. 운동 경력은 복싱은 4년 했고, 프로 데뷔는 1년 됐습니다. 링 닉네임은 질럿 강변사입니다. 주특기는 기관총 연타입니다. 이번 대회에 저를 꼭 세게 때려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를 좀 즐겁게 해주실 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My name is Larry Mays, aka the Black Tiger. I've been training with Kemp Humphrey, Paul McGall for about like a year and a change. My amateur boxing record is 8-2. I plan on going to this tournament to hopefully win number one, come out number one. Be a zone. I hope everybody has a great tournament. Fight! 안녕하십니까. 몇 년 만에 언더테이커, 이번에 출전하게 된 우식이 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약하고 매맞고 옆구리 맞고 쓰러지고 저 아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언더테이커에 참가하게 된 이동현입니다. 나이 27살, 키 179cm, 몸무게 90kg, 주특기는 바디샷입니다. 닉네임은 위버맨입니다. 저는 다른 참가자들이 어떤 실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전 좋아할 거 하고 2천만 원 받으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광산입니다. 아, 이번에 맹연만 유튜브 채널에서 맹연만 선수가 하는 언더테이커에 저도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한동안 운동을 못하긴 했는데 덕분에 또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준비 최대한 해서 재밌는 경기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배달이라고 합니다. 예, 제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키가 1m 이제 193, 몸무게 이제 130kg 정도 됩니다. 이제 운동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복싱 한 3개월 정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주특기는 이제 키에 비해서 이제 빠른 스피드와 그러고 이제 피지컬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이제 바와 근기체 이렇게 주특기라 생각을 합니다. 뭐 프로 웬만한 프로는 다 이길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데 뭐 챔피언급도 이렇게 나온다니까는 정말 이제 이제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준비를 진짜 피나게 열심히 해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포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말로 안 하고 링 위에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찐 몸서 참수시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우매한 TV의 언더테이커에 참가 신청한 장성효입니다. 나이는 35이고요. 키는 181, 몸무게는 115kg입니다. 운동 경력은 옛날에 MMA 좀 수련하다가 운동 한 3-4년 그만두고 현재는 MMA 지도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특기는 MMA로 수련 타격을 했기 때문에 MMA입니다. 후보는 전 MMA 경기 입식 대회만 나왔다가 복싱 대회는 이번에 처음이신데 복싱 경기도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언더테이커 토너먼트에 참여하게 된 김정균입니다. MMA 선수고요. 운동 경력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키는 190, 몸무게 91kg, 나이는 33살이고요. 들어오자! 이번 복싱 토너먼트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희 복싱 실력을 위해서 참여했고 그리고 저희 복싱 실력이 이런 출중한 선수들 사이에서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여지껏 시합할 때 상대방을 재지 않고 시합을 했고 그래서 패배감도 많이 맛봤습니다. 재미있게 경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